자, 여기 봐봐. 아까 그 문제는
해줄게. 자, 첫 번째는 8에다가 공비 2 등비 수열에 n번째는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죠. 그걸 여기다 넣어주길 바랬던 겁니다. 시키는 대로 넣어서 계산해보자. 20까지 맞지? AK 자리에. 선생님, 이거 2의 번호쪽으로 바꿔도 될까? 8은 2의 세제곱 말하는 거니까 2의 세제곱 합쳐버리면 2의 n 플러스 2제곱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거야.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야? 조금만 더 해볼게요. 로그의 특징 이용해서 k는 1부터 20까지 n 플러스 2는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로그 사이 2는 얼마야 되더라?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n 플러스 2다가 로그 사이는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2분의 1에 n 플러스 왜 갑자기 2로 바뀌었냐? n으로 바뀌었냐 이거? 이렇게 되는 거겠지. 결국에는 이 문제가 원했던 시그마는 뭔가 느낌을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로그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실제 그 로그를 정리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 시그마의 계산이 돼야 되는 수열의 모습이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등차 수열에 1항부터 20항까지야. 이거 왜 등차 수열이야? 1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지. 그래서 등차 수열에도 분문수는 좀 꺼리적과 거리적거리니까 2분의 1을 앞으로 빼버릴게. 나 이것만 계산하겠습니다. 계산은 2분의 한 개수 20개. 첫째 항 누구니? 3. 끝항이었던 20번째는 얼마? 22.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10에다가 25, 250, 252로 나눌 거니까 125가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었겠어요. 어려우지 않았던 것 같아. 필기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겠지? 45번 조금만 고민해보자 얘들아. 이렇게 천천히 하고 45번 문제 한번 해석해봐. 선생님이 말했던 거 잘 기억하면서 시그마를 계산하려면 제일 먼저 시그마 옆에 붙어있는 수열의 식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수열이 누군지 알아야 더할 준비를 할 테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수열의 식을 밝혀내는 거야. AN이든 AK든 뭐 AEK든 뭐든지 간에 문제가 원하고 있는 수열의 식이 N 또는 K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표현을 끝마쳤으면 공식으로 풀 거냐 아니면 소 형태로 만들어서 풀 거냐를 고민해 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 첫 번째 과정부터 한번 필요한 것들을 찾아 나가려는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사실 5번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판단하고 있니 다들? 자, 세미랑 같이 해보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 여러분들이 풀려면 이걸 풀어야 되는 건데 이걸 만족하는 M의 최소값 찾는 문제니까 어쨌든 이걸 계산을 해야 돼. 그럼 계산을 할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돼야 된다고 얘들아. 이게 누군지를 알아야 얘가 누군지를 알아야 집어넣고 어떤 식인지 판단해서 계산을 할 것 같아. 얘들 수열의 모양을 찾으러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찾으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가 이거였던 거죠. 이게 말로 할게. 1제곱하면 A1, A2, A3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AM까지. 그러니까 SM만 하는 거지. 그리고 외우고도 있어? 이거 모양 비슷하잖아. 선생님 모양 맞춰볼게. 2의 제곱 앞으로 뺄게요.
지금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런 모양 무슨 수열을 더할 때 모양 나오는 모양이라고 그랬지? 등비 수열을 더할 때 나오는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등비 수열을 더할 때 나오는 모양이라고. 됐지? 완벽한 등비 수열은 아닐 것 같아. 여기가 누구일 때 완벽한 등비 수열이지? 마이너스 4였을 때. 그래서 찾으러 간다. AN 찾으러 갑니다. 찾을 때는 여기를 제발 마이너스 4처럼 생각해 주세요. AN 찾을 때까지. 그럼 공기 얼마? 2. 첫째 항은 얼마? 첫째 항은 1 넣었을 때 나온 결과니까 4. 명심해. 지금 등비 수열은 첫째 항부터가 아니었어.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첫 번째 항은 이제 원래 있는 SN의 모양으로. 첫 번째 얼마 나올까? 8이 나오겠죠. 얘들아, 우리 시험 볼 때까지 꼭 기억하자. N에 대한 2차식 등차 수열의 합. N에 대한 어떤 지수역대로 표현된 식 등비 수열의 합. 상수항이 없으면 완벽한 등차의 합. 상수항이 있으면 둘째 항보다 등차. 앞쪽과 뒤쪽을 더한 결과가 0이면 완벽한 등비 수열의 합. 앞쪽과 뒤쪽 합의 결과가 0이 아니라면 두 번째 항보다 등비 수열의 합. 그렇게. 또 찾았단 말이야. 그럼요. 이제, 그래도 문제가 어려운 건 맞아. 그래도 할 수는 있잖아. 집 봐봐. 1항부터야. 근데 1항에 사용되는 A1은 여기에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은 1항만 따로. 선생님 정리 좀 잘 봐. 이것만 따로 넣어야 돼요. 1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만 따로 넣을 거고, 2부터 넣은 값은 이제 이거 보고 계산할까 생각 중입니다. 저희 말 어때? 맞니? 그럼 이거 합칠게. 이거 2의 제곱이니까 합치면 2의 n 플러스 1제곱. 그럼 로그 2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적어주면 되죠. ak를 드디어 찾아낸 거니까. an을 찾아냈으면 ak도 찾아낸 거지. 그게 100보다 커지길 바란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럼 A1 얼마야? A1 얼마입니까? A1 얼마야? A1 8. 그럼 이거 얼마야? 3 더하기 K 플러스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2에 2만 남아. 그럼 사라지면서 결국 아까랑 마찬가지. 잔뜩 로그 1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 걱정이 들었었는데 실제로는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등차수를 한번 계산을 해주면 됐던 문제였던 거죠. 맞지? 그럼 이제 계산하자. 이거 계산할게. 대답해줘. 2분의 한 개수 몇 개? 한 개수 몇 개일까? N-1개. 두 번째부터잖아. N-1개. 첫째 항을 몇 번째로 계산해야 돼요?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계산해야겠지. 두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두 번째 항 얼마인데? 3 더하기 끝항은 N 플러스 1. 그게 3 넘기면 97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N-1 곱하기 N 플러스 4가 이거까지 넘긴 194보다 커야 된다 는 얘기였던 거죠. 2차 공식으로 풀 생각 하지 말라고 그랬어. n 자리에 적절한 수 집어넣어봐. 근데 어느 숫자 들어갈 때부터 194보다 커진 숫자가 나타나지만 찾으면 돼. 15 곱하기 15가 225지. 그럼 대충 15 근처에 있는 숫자가 정답일 것 같은데 저는 해볼게. n 자리에 13 넣어보겠습니다. 13 넣어주면 12 곱하기 13 넣어주면 17. 12, 13. 11, 83. 1, 2, 2. 1, 2, 2. 이거 이미 200 넘어가 버리네? 13 안 되나봐. 그럼 12로 바꿔볼게요. 12로 바꿔주면 11 곱하기 11 넣어주면 15. 그럼 15. 165. 여기까지. 165가 마지막으로. 194보다 커져야 되는 거였지? 194보다 커져야 되는 거니까
12 넣었을 때는 그 결과가 194보다 작아. 그리고 아까 13 넣었을 때 194보다 큰 200 얼마가 나왔으니까 제일 작게 해주는 m값은 얘보다 커지게 해주는 m값 중에 제일 작은 수는 13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다고 보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 여러분들이 직접 넣어서 찾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거니까 필기는 여기까지만 좀 잘해줘. 꼭 명심해요. 시그마 계산하고 싶으면 더해야 되는 수열의 정체부터 파악하자. 수열의 정체 파악이 끝났으면 이제 그걸 정리해서 내가 알고 있는 K, K제곱, K제곱 등차, 등비의 공식으로 풀 거냐 아니면 소거 문제로 풀 거냐. 근데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은 로그 때문에 좀 걱정이 됐었지만 속으로 풀어야 되는 숙기도 했었지만 막상 정리하고 보니까 공식으로 가능한 등차 수열의 합으로 풀면 금방 끝나는 문제가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SN의 모양이 등비의 합과 합의 모양이라든가 등차의 합의 모양으로 표현이 된다면 그마저도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볼 때까지만이라도 외워서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유도해야 되잖아.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 내가 뭐라 했어? 이거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해서 계산하잖아, 이거 나와. 이거 계산하잖아, 이거 나올 거야.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 마음 같으면 난 실제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이렇게 계산 안 해. 아, 뭐, 할 수도 있지만 안 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말아. 시간이 또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거든? 왜? 저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과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수열들의 SN을 이용한 A의 찾기 과정은 이게 최선이야. 등차도 등비만 좀 독특한 모양이 있으니까 외워서 풀자는 거였던 거지. 저 밑에 있는 과정으로 푸는 게 당연히 맞아. 근데 시험 볼 때는 얘기가 다르니까 1문제라도 시간을 아껴주면 좋잖아. 그게 외워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등차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정리를 하시고 46번 문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 46번 문제 포인트는 내가 계산해야 되는 시그마의 항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라. 같은 문자지만 항과 관련 없는 문자라면 그 문자는 상수 취급을 한다. 상수 취급을 한다는 건 앞쪽으로 넘겨도 된다는 얘기고, 누구를 문자로 놓고 계산할 거고 누구를 상수로 놓고 계산할 거냐를 묻는 거야. 지금 문제는 뭐 난이도 변형이 그렇게 심하지 않네? 48번 문제도 그냥 그럭저럭. 자, 그만 세미나 마무리합시다. 여기 항 번호를 의미하는 문자는 I예요? K예요? I죠. I죠. 결국 이 문제는 I에 대한 식,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그러면? 등차 수열. 첫째 얼마고? 2고 공차 얼마예요? 공차도 2인 등차 수열에 1항부터 K번째까지 항을 말하는 식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자고, 2분의, 어? 요거 2는, 일단 빼놓을게요. 2 빼놓을게요. 그럼 요거만 계산한다. 2분의, 한 개수 몇 개?
K에게 첫째 한 누구? 1, 끝한 누구? K.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에 대한 결과는 K제곱 플러스 K가 되는 거였겠네요. 그럼 마무리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제곱을 K를 계산하는 거니까 공식 속어 볼까? 공식이죠? 맞죠? K제곱 따로 떼서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K만 따로 떼서 2분의 N, N 플러스 1 이거 계산 잘 하고 실수 없이 한다면 정답 나왔겠죠. 자, 여기까지만 풀리셨고 48번 문제 한번 살펴보세요. 안쪽 시그마부터 문자랑 문자지만 숫자처럼 계산해야 되고 그건 잘해서 계산 끝내고 그 계산 끝낸 식을 마지막에 바깥쪽에 있는 시그마에 연결해서 한 번만 더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 딱 문자와 문자가 아닌 숫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표현 자체는 전부 다 문자처럼 보이겠지만 당장 내가 계산하고 있는 시그마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문자는 문자가 아닐 수가 있어. 항의 번호를 의미하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은 모두 상수 취급이 돼야 맞을 테니까 그걸 올바르게 판단하고 풀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문제예요. 자, 한번 해볼까? 요거 갑시다. 대답해줄까? 이 수에서 항 번호를 의미하는 변수는 누구지? I죠. 그럼 K는 뭐예요? K는 그냥 숫자야. 확인해볼까?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에 첫째는 누구야? E-K. 두 번째야? 4-K. 세 번째야? 6-K. 이렇게 K는 내가 항을 계산할 때 더해야 되는 그냥 어떤 숫자라는 거지. 그럼 저거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 얼마지? 2. 첫째는 얼마죠? 2-k. 좋아. 그래서 이 녀석은 등차 수열 2분의 한계수는 몇 항부터 몇 항까지니까? 1항부터 k번째까지니까 한계수 몇 개겠어? k개. 대답해줘. 첫째는 누구? 2-k 더하기 끝항은 누굽니까? 끝항은 K 넣었을 때의 끝항이니까 K가 되겠죠. 맞나요? 이해 다 돼? 이거 정량 얼마나? K가 나오더라고. 그러네. 그냥 K가 나오네. 뭐야?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무슨 수열? 등차수열 첫점 얼마에? 1의 공차 얼마에? 1인 등차수열 2분의 한계수 첫째항 더하기 끝항의 결과가 91. 그래서 1 차이가 나는 숫자 두 개의 곱이 182. 뭘까? 10. 13? 13? 맞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얘가 14, 얘가 14가 되면 되는 거니까 얘는 13. 계속 말하지만 2차 방정식이나 2차 등식을 풀어도 돼. 근데 그거보다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이 자연수인 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암산 능력으로 자연수 집어서 푸는 것도 말릴 생각 없다는 거죠.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좋습니다. 조금만 더 하자. 과제하기 뭐가 좀 부담스러울려나. 얘들아, 이 122페이지에 5번하고 6번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 우리 5번부터 해보자. 그냥 풀고 있는 거 아니지? A, N이 등차수이라는 말 결정적인 힌트야. 그 등차수열에 대한 어떤 개념이 완벽하게 좀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금방 또 해결할 수가 있을 문제이기도 해. 한번 물어볼까? 이거 보게. 저거 뭘까, 얘들아? 밑줄 친 거. 실판? 밑줄 친 거 보게. 등차수열의 2K번장에서 그 바로 왼쪽에 있는 2K-1번장을 빼면 공차 나와야죠. 이게 뭘 말하는 거야? 결국 시그마 1부터 5까지 그 등차수열의 공차만 주구장창 더한 게 12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등차수열의 공차만 5번 더한 게 12라는 얘기였던 거야. 여기 볼래? 1로 볼까? 1로면 뭐야? 등차수열이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빼는 거잖아.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빼면 공차 나오잖아. 2나 볼까? 네 번째에서 세 번째 빼내잖아. 등차수열이 네 번째에서 세 번째 빼면 공차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공차만 다섯 번 더하기 12가 된다는 얘기라. D가 5분의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D를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등차수열의 공차를. 1부터 5까지 가니? 또 분수하면 또 짜증나네. 그래서 가볼게.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AN이 누구냐? AN이 누구냐? 공차는 5분의 12. 첫째 항은 누군지 모르겠거든? 첫째 항은 1라스 때 나온 것이 지금 어디에도 그런 값이 없지? 그럼 첫째 항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거 물어볼까? 뭘 고민하고 있냐? 알파라고 할 거냐? 자, 봐. 저 공차는 5분의 12. 1 넣었을 때 첫 장이 나와야 돼. 근데 1 넣었을 때 나온 첫 장이 누군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뭘 더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아무거나 더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이 잡은 첫 장은 이거지? 첫 장은 5분의 12 더하기 알파를 잡은 겁니다. 5분의 12 더하기 알파를 첫 장으로 잡은 거야. 이렇게 잡아야 우리 이제 이거 계산할 테니까. 그럼 만들어 놓을까? A, 2K-1은 여기다가 2K-1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아, 어려워. 2K-1을 넣어주면 5분의 2K가 그러니까 24K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5분의 12를 뺀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5분의 12 뭐 이렇게 되나요? 이게 A, 2K-1인 거지?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에 6항까지 합을 찾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최선일까? 혹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지금 찾은 사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거 일러주면 몇 번째야? 일러주면 몇 번째야? 첫 번째야. 이너주면 세 번째야. 1항, 3항, 5항, 7항, 9항, 11항까지 내주는 문제잖아. 그런데 지금 나 무슨 항 찾았지? 뭘 찾아놨지? 공차 찾아놨어. 그럼 이 문제가 몇 번째냐고? 11번째니까 공차를 찾아놨으니까 첫째 항에다가 세 번째 항이면 공차 몇 번 더 해야 돼? 두 번 더 해야 돼. 5분의 24. 그 다음 첫째 항에다가 공차 네 번 더 해. 5분의 네 번 더해가 48.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A1을 5분의 12 더하기 알파를 잡는 것보다 처음부터 첫째 항을 A1이라 잡은 상태에서 이 수열의 공차 역할을 하고 있는 5분의 24만 계속 더해 나가도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렇게 풀어도 돼. 아니면 지금처럼 A, EK-1을 잡아놓고 풀어도 되는 거고 풀이 방법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다시 공차를 찾아놨다면 이 수열은 지금 막 우리가 보이는 등차 수열에 두 개씩 건너뛰고 있는 값들의 합이니까 공차를 5분의 24라고 말해주면 돼. 자, 봐봐. 공차 5분의 24인 거 보이잖아. 맞아? 그렇게 공차를 이용해서 한 번에 계산을 하려고 해도 되고 아니면 시그마를 계산하기 필요한 건 항상 수열식이라고 했으니까 수열식을 찾아놓고 찾아놓은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 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 가능하겠네. 나 이 수열에 첫 항을 A1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끝항은 누가 되는 거냐? 끝항은 공차였던 5분의 24를 몇 번 더한 거? 끝항이 몇 번장이었어? 아니, 지금 나 공차 24로 한다는 건 이거 몇 번장으로 오겠다는 얘기니? 6번장으로. 여기다가 6을 넣으면 11번째가 되는 거 맞아. 11번째가 되는 거 맞는데 지금 내가 잡은 식은 얘 이 수열의 잡은 식은 첫 번째를 A1으로 두 번째를 A3로 세 번째를 A5로 보겠다는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항은 몇 번째가 돼야 돼? 6번째가 돼야지. 이게 6번째니까 첫째에다가 공차였던 5분의 24를 5번 더하고 끝장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겠지. 네. 다시 이 식에다가 이걸 넣어서 등차수의 합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 값 자체의 첫째항을 A1으로 잡은 상태에서 두 개 합씩 건너뛰고 있는 수열의 항이 6개 합이니까 공차를 이 5분의 24로 놓고 이 녀석의 6번째항을 그냥 직접 표현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2분의 항계수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이거 계산하면 24지 그냥? 이게 90이 되는 계산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까지 식을 표현해 준 다음에 이 대답해 주길 기대하고 질문을 했던 건데 지금 이거 잘 안 나오니까
솔직히 이렇게 계산하는 거 멍청한 계산 아니냐? 응? 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나오겠지. 여기다가 1부터 6까지 등차지를 하고 해도 되겠죠. 그럼 알파가 나오겠지. 알파가 나왔으면 A에 나오는 거 맞을 테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어차피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등차 수열이고 그 수열의 첫째 항이 A1, 끝항이 얘가 되는 계산을 금방 할 수 있다면 차라리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계산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가식해서 해볼까? 약분하면 3. 3. 3. 30. 2A1이 그러면 6. A1이 3인데? 선생님께서 맞다면 A1 3 나와야 되는 거네. 맞는 것 같지? 그래서 A1이 3. 첫 장이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공차는 5분의 10이면서 첫 장은 3. 그러니까 A에는 5분의 12에 1 넣었을 때 3 나오면 5분의 10, 5분의 3만 나오는 건가? 요게 맞는 것 같네요. 요게 문제가 말했던 AN이 되는 게 맞고 그 녀석이 21번째 찾는 거에 여기다 20을 넣어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20을 넣어주면 5분의 24 더하기 3이니까 27. 이게 답이 왜 이렇게 그지같지? 뭔가 자꾸 정답이 아닌 것처럼 느낌이 들게.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하고 남은 것들은 과제로 낼게. 6번 문제 마무리 지어보자. 6번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찾고자 하는 게 있어야 되지. 마지막 질문에 나와 있는 KAK에 AK 찾아놔야 돼. K는 괜찮은데 AK가 누군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AK를 찾기 위한 조건이 첫 번째 시그마로 나와 있는 거고 갑시다. 이 문제도 포인트는 A1부터 AN까지 가는 거니까 SN 그게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6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저렇게 생긴 SN을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AN을 구했으면 해. AN 찾을게. 다들 생각하고 있냐? 선생님 지금부터 두 번째부터 찾을 수 있는 A야 찾겠구나. 첫 번째와 S1은 따로 찾아야겠구나. 왜? N에 대한 2차 시계라 등차 수열을 맞지만 3수항이 있어서 두 번째부터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럼 A에 찾습니다. 명심해. A를 찾을 때는 이걸로 찾아봐. 공차 얼마? 2. 첫장 얼마? 첫장 얼마? 0. 그래서 공차 2에 첫째 항 0 나오게 해줄 수 있는 얘가 AN. 그럼 이 수열의 진짜 첫 번째 항 A1은 1 넣었을 때 나오는 거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찾았잖아. 아, 그런데 아까랑 또 비슷하네. 1항부터 9항까지를 원하고 있는데, 1항부터 9항까지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B라고 따로 써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풀이 방법 보여줄 테니까 잘 들어. 아까는 1 넣은 거 따로 2부터 넣는 거 시계 대입해서 계산을 했다면, 모름지기 시그마 계산은 1부터 넣는 계산이 편하잖아. 그치? 공식도 쓰기가 편하고. 그래서, 누가 누구야? 얘들아, AK가 누굽니까? EK 마이너스 2. 근데 이대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 누구 때문에? 몇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 때문에? 1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 때문에 안 됩니다. 2부터는 상관이 없어. 완벽하게 상관이 없는데 1 넣었을 때가 고민이 된다는 거지. 그걸 생각을 해보자고. 원래 K 1 넣으면 1A1이니까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내가 잡은 이식은 K에 1라면, K에 1라면 누구 나옵니까? K에 1라면 0이 나옵니다. 그럼 이 계산이 올바른 계산 방법은 위에 거였어, 아래 거였어? 위에 게 정답이란 말이야. 이 아래 거 계산하면 안 돼. 이 상태에다 1을 넣고 계산하는 0은 정답이 아니란 말이야. 실제 정답은 마이너스 6이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끝까지 이걸 하고 싶거든. 그럼 여기가 계산 다 끝난 다음에 뭐 해주면 될까? 마이너스 6을? 6을? 생각해봐. 원래는 이거 1 넣었을 때 이 문제의 원래 계산은 1 넣었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6, K에 2 넣었을 때 나오는 뭐, K에 3 넣었을 때 나오는 뭐, K에 9 넣었을 때 나오는 뭐를 더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올바른 계산이야. 그래, 그래. 그런데 지금 내가 1부터 넣고 있는 이 계산이 편하니까 이렇게 해보겠다고.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몇 더하기? 0 더하기, K에 2 넣었을 때 나오는가, K에 3 넣었을 때 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더하게 되잖아. 진짜 정답은 이건데, 실제 정답은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계산을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되 마지막에 6을 뭐 해주면 되겠어? 네. 그렇지. 그걸 물어봤던 거야. 마지막에 6만 빼주면 되겠죠. 계산을 1부터 유지하되, K의 1 넣은 것부터 유지를 하되 마지막에 1 넣었을 때 올바른 정답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잘 기억해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갈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이거 2 빼주면, 2 빼주면, 2 빼주면 이렇게 될 거고, 분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2 곱하기, 먼저 2 곱하기 하자.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빼기 2분의 N, N 플러스 1로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6만 잘 빼주면 되는 거 아니겠지. 그렇게 해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선생님이 소개한 이 두 번째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면 아까처럼 1 넣었을 때 값은 다 따로 계산을 해주고 2부터 넣은 계산만 다시 해주면 되겠지. 그런데 분명히 어려울 거야. 2부터 넣은 계산으로 여러분들 이 공식 못 써. 이거야 어찌저찌 등차 소리가 쓸 수 있겠지. 그런데 2부터 시작하고 있는 K제곱 공식 또는 2부터 시작하고 있는 K세제곱 공식 못 씁니다.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이런 공식들은 전부 1부터 시작하는 것들이거든. 그런 거에 대한 감안을 해야지만 공식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생님은 공식 쓸 거면 1부터 넣어서 쓰는 게 공식이 편하니까 차라리 말은 안 되지만 1부터 넣는 걸로 한번 해보자. 대신 그것 때문에 생기게 되는 오차는 마지막에 보상을 해주자는 얘기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시그마 쪽까지 과제를 해오시고, 그리고 일요일에 나눠줬던 프린트 있잖아, 그거 풀어와. 특히 바닥 친구들하고 다음 친구들은 풀 가치가 있어. 어렵다고 만 생각하지 말고 꼭 풀어오세요. 다음 주에 선생님이 진도 나가기 전에 같이 한번 풀어보려니까.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지윤은 일을 이렇게 되는 거 했어, 안 했어? 가져왔어. 너 이제 그냥 뭐 생각해봐. 해서 가져봐.
모래 썩 때문에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모래.